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유일한 민족은행 중앙농협 왕십리 뉴타운 지점장 한재원입니다. 저는 이노베이션에서 B&I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이노베이션 챕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무용 가구 전문 업체 우는 얼굴 김성준입니다. B&I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2015년에 들어왔으니까 한 3년 좀안 되게, 3년 차 돼가고 있습니다. 네. 아, 저는 작년 7월에 들어왔고요. 한 9개월 정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개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작년 6월 달에 지점 신설 이전 오픈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집기, 자재, 뭐 가구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저희 챕터에는 가구를 하시는 분이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노베이션 챕터에서 가구를 하시는 분을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경모 대표가 김성준 대표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저희 멤버가 되셨고요. 그래서 저희 신설 이전 오픈하면서 우리 신설 공사를 해주는 NH 네트워크스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농협 전체 5천 개 지점을 공사를 하는 분인데, 그분과 저도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성준 대표도 소개해주고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김성준 대표는 보니까 인상도 서글서글하고 성실해 보이고, 또 이제 본인의 경쟁력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가격 경쟁력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가격 경쟁력이 나오냐 했더니, 먹을 걸 자기가 좀 줄여서 먹으면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에 제가 딱 꽂혀가지고 그쪽 NH 네트워크스에 신대리를 소개시켜줘서, 두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구 납품을 저는 이제 알지도 못한 사이에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과정이 우리 김성준 대표가 굉장히 저한테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예금 대출 이런 거를 이제 찾으니까, 본인 아는 분 중에 그 기업체 자금 운용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저한테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네,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소개해 주신 건으로 3개월에 한 3건 정도의 이제 리퍼럴이 추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서 아, 너무 그 지점장님 감사를 드리는 마음에 내 주변 지인한테 그잘 아는 지점장님이 계시다. 그래서 좋은 상품을 한번 추천을 받아봐라 얘기를 해서 이제 연결을 시켜드리고 미팅을 잡아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지점장님께서 좋은 상품으로 잘 해주셔서 그 서로의 조건이 잘 맞아서 성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자금 운용 20억 정도를 예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추가적으로 하반기에도 조금 더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셔서 저도 좋은 리퍼럴을 받고 좋은 리퍼럴도 드리고 해서 참 기분 좋은 사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리퍼럴 드릴 때 이런 리퍼럴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은 전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리퍼럴 줘야 되는 B&I 구조가, 주면은 저도 기쁜 거니까 그래서 그냥 줬을 뿐인데, 또 이렇게 큰 20억짜리 예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좋은 협업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관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